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WS I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부키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오늘 시청자 여러분을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저 부키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하면은 같이 룰루랄라 해 주세요. 네. 부키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저희 방송국에 우리 주홍색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으신 우리 이성대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가수 이성대입니다. 네,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바라보고요.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성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멀리 오셨어요? 네, 저는 저 경기도 성남에서 네.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옷이 너무 화사하세요. 네. 이런 옷을 어떤 색깔을 많이 입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단색, 좀 이제 밝고 네. 아, 이렇게 화사한 네. 이런 단색을 좋아해요. 아, 진짜 옷이 정말 어울리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성대 씨는 가수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되세요? 제가 이제 가수 데뷔한 지는 2년 됐고요. 네. 2년 동안은 이제 그 봉사도 하고 네. 또 가수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또 오셨는데 네. 저기 그 타이틀곡이 있으시대요? 네, 있습니다. 세 곡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네. 당신도 나를이에요? 제목이? 네, 당신도 네. 나를 네. 또 수진이 고객님 아, 네, 그리고 이제 네. 세월아 세월아 제가 경기도 성남에서 한 35년 살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진이 그러니까 수진이가 이제 성남의 대표적인 그런 고객이거든요. 수진이 고객이 그러세요? 네, 성남 네. 초입에 있습니다. 네. 수진이 고객이 네, 거기서 한 35년 거주하다 보니까 네. 그 추억이 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진이 고객기를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우울. 저기 그 당신도 나를 그 타이틀곡은 어떤 선생님 작품이에요? 당신도 나를 이제 저 김철 작곡자님이라고 네. 그분한테 이제 제가 타이틀곡을 받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성대 씨가 불러주는 당신도 나를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네. 한번 준비해 주세요. 시청자 오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성대 씨가 불러주는 당신도 나를. 네, 준비하세요. 네. 네, 듣고 와서 다시 대화 나누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드는데 당신을 사랑한다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가슴을 활짝 열고 당신이 말해줘요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네 어서 오세요 네 마이크 저기다 두고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생방송이라 많이 좀 떨리시나 봐요. 마이크도 올리시고 예. 예. 생방송이라 약간 긴장되시죠? 네, 좀 긴장되는데요. 네.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네. 아, IWSITV에서 네. 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우리 전복기 단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그 가수 데뷔하신 지는 2년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그 전에 하시던 뭐 사업은 또 뭐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네. 한 25년 동안 네. 에, 어렵고 또 소외되고 그 산간벽지 네. 외진데 네. 1년에 한 10여 차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자들을 네. 봉사 활동을 아. 이렇게 그러면 그 대체의학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의학은 우리 그 조상들이 네. 그 자연요법, 네. 대체요법으로 많이 그 옛날에 그 위급상황을 다 보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봉사활동을 했던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뭐 뜸도 뜨고 막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그렇죠. 그런 걸 다 했죠. 아, 네. 네. 그래서 봉사도 해드렸는데 네. 에, 물리요법, 자연치료 뭐 이런 네. 것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접고요. 네. 지금 이제 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거로 봉사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그게 바로 직접적으로 내 몸에다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봉사였었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아,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그걸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네. 에, 제가 또 나이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노래로서도 아, 네, 우리 얼마든지 우리 네. 에, 시청자분들하고 또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치료라는 것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음악을 하게 되면 또 네. 에, 엔돌핀이 나온 게 다이돌핀이 나와요. 아, 그렇죠. 4천 배 더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음악 봉사로 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아. 열심히 서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네. 음악 봉사도 좋지만 가지고 계신 또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때 네. 음악 봉사로 가셨다가 혹시라도 네. 아프신 어르신 계시면 네. 그 자리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럼요. 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이어온 구급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엊그저께 제가 우리 옆집에 네. 그 결혼식,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네. 바로 우리 옆집에 삽니다. 네. 예, 이제, 에, 담배를 피다가 네. 같이 복도에 나와서 예, 이렇게 피다가 쓰러졌어요. 아,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뭐, 눈이 찌푸면서 인사하면 다시 또 쓰러지고, 그렇죠. 또 뭐, 금세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손발을 네. 따는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구급을 해서 한번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병원에는 갔죠. 네, 네. 병원에는 가서 응급치료하고 네. 또 검사할 것 다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조상한테 물려받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전통요법이라고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네. 우리 조상 거를 우리 조상 것은 좋은 예, 이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아 사실은 제가 복희가요 예, 예, 예. 약간 저혈압이 돼요. 저혈압이 있어서 좀 빈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사실은 바늘을 항상 갖고 다녀요. 예, 예, 예. 급할 때는 그냥 아무 데라도 막 좀 피를 내야 사실 그렇게라도 되지 않으면 예, 예.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저도 그런 대체요법 예, 예. 그거 하나 가지고 다녀요. 훌륭하죠? 네, 아이고,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요. 네. 아, 앞으로 이제 그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네, 네. 공유하고 네. 서로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은 이어받을 것을 조상한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어나가야 됩니다. 전통요법이라든가 그렇죠. 대체요법이라든가 그렇죠. 자연요법 이런 네. 것들은 개방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 글로벌 시대에 그 개방하는 데가 없어요. 네. 우리 한국만 지금 그게 좀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길을 가다가라든지 네. 누가 그 위급한 환자를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게 뭐 오핀도 저는 사실 뭐 대체법을 몰라요. 예, 근데 예, 예. 저희 부모님께서 급하면 예. 바늘로 따주신 거, 그럼. 급하면 피를 내라 이런 예. 소리를 들어갔고요. 그냥 옷비늘을 갖다 막 저기 좀 피를 내주고 그게 예, 저는 예.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대체법. 저희가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대체법을 하다 보니까 네. 아 고급 이제 혈을 그 고급 상황에는 네. 긴급 상황에는 우리 가수님들하고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공연을 하게 되면 또 연출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무대 올라와서 노래도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못 걸어가는 거예요. 아 누구라고 제가 밝힐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알죠 가수님. 네. 저를 꼬리 무대를 올라왔는데 못 올라간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긴급히 또 아... 처방하게 되면 또 올라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네, 네, 네. 이런 경우가 몇 번 많습니다. 네, 네 아니 네. 오늘 정말 우리 이성대 가수님이 정말 훌륭한 대체요법으로 네, 우리 가수님들도 또 치료도 해주시고 네, 네, 네. 또 이렇게 음악 봉사도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지금 나오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죠? 아, 그러면요. 네. 우리 저는 그 35년 동안 네. 그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아, 제가 자랑은 아닌데 네. 주로 그 치중풍 치매 네. 목욕 봉사 그리고 이 고아원 양로원 네. 주로 이런 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네. 거의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전국에 한 10여 년간 1년에 한 10여 차례 이상 이렇게 그 소외되고 심사한 유곡 어려운데 교통이 손발이 닿지 않은데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예, 이렇게 제가 봉사를 여태 해왔습니다. 아, 그런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겠는데요? 예, 예 맞죠. 네, 그럼 잠깐 전복희도 노래 좀 한번 하고 와서 예, 예. 우리 그런 또 저 훌륭한 일을 하신 거 좀 예, 예.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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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 노래 잘하십니다. 전복희가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네, 네. 지금 제가 이집 타이틀곡으로 네. 준비하고 있는 노래. 아, 괜찮았어요? 네. 우리 그 이성대 씨는 지금 그 대체요법으로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가수를 하시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때요? 예, 그 가족들은 처음에 좀 반대를 하죠. 네. 왜냐면 이 가수라는 직업을 갑자기 제가 이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거부반응이 일어나죠. 아하. 어떤 거부반응이 일어나냐면, 첫째 그 안정된 그런 여유 있는 네. 가수 직업이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이 따라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 삼석기 밥 먹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뭐 큰 돈도 제가 사업을 많이 해봤어요. 네. 지금까지 쭉 내놨는데 어떤 사업을 안 해봤겠습니까? 네. 저한테 어떤 사업을 안 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많이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다 접고 네. 이제 우리 어렵고 또 소외된 그런 분들을 같이 공연도 하고 네. 또 노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그 성남에서 한국 가요 방송을 지금 작년서부터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네. 각계각층의 인사님들 또 가수님들 연예인님들 다 오셔가지고 네. 같이 이제 녹화도 하고 아. 또 가요 토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행복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저희 그 IWS ITV 방송도 네. 이게 보험복지 봉사방송이에요. 네, 네, 네. 우리 한강 대표님이 이렇게 가수분들의 무대를 네, 네. 이렇게 진짜 무상으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성남에서도 지금 그냥 무료로 공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일을 네, 하시네요.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유튜브라는 사이트에 제가 그 한국 가요 방송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을 보고 네. 저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요. 네. 내일 또 지방에서 또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네. 또 토크도 합니다. 네. 네. 한국 가요 방송 가요 토크쇼를 제가 한 지가 한 이제 얼마 안 돼요. 네. 올해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 지방에 우리 가수님들이 저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가 와요. 네. 그 가요 토크 좀 할 수 없냐. 근데 지방에서 그 뭔 데서 우리 저 끝머리 바다 뭐 거제도라든가 네. 뭐 삼척포 이쪽에서 올라오면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경비는 부담할 수 없으니까 네. 이쪽에 혹시 공연이 맞물려 있으면 그때 겸사겸사 오시라고 네. 네.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가수님들이 많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마타이타지만 맞춰가지고 가족하고 그렇죠. 아니 저희 IWS ITV 우리 한강 대표님만 훌륭하신 줄 알았거든요. 예, 저는 지금까지. 예, 예. 근데 우리 이성대 그럼 대표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수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예. 뭐 가수도 되고 뭐 공연 나가면 가수라고 네. 그러고 또 거기 있으면 대표님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거 뭐 따지면 안 됩니다. 네. 예, 예. 네, 왜냐면 지금 글로벌 시대에 네, 그렇죠. 어떤 뭐 매니저가 필요 없고 다이렉터가 필요 없는 네. 거예요. 그냥 서로 같이 네. 같이 공유하면서 아. 예. 이렇게 오픈된 거라야지. 네. 옛날만 어깨 힘주고 아 내가 옛날 뭐 무슨 뭐 중기운이다 뭐 네. 아니다 내가 다들 보다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오픈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시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수님들이나 네. 우리 저보다도 또 훨씬 위에 네. 선배님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좀 오픈시켰으면 어떤가. 네. 저도 이제 가수업계 한 2년 들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뭐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네. 조금 좀 이렇게 오픈시켰으면 어떤가. 죄송합니다. 우리 신경 가수입니다. 아니 정말 네. 그래도 이렇게 그 가수를 한 지 지금 2년밖에 안 되셔놓고 네. 또 이렇게 훌륭한 또 네. 방송까지 하신다니까 참 대단하시고요. 존경스럽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좋은 방송에 또 출연까지 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제가 행복하고요. 네. 우리 그러면 이제 수진이 고객길이 되는 그 두 번째 노래 네. 한번 들어보고 네. 또 대화 나누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성대 씨가 불러주는 수진이 고갯길입니다.
길을 따라 수진이 고객길.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성남에 있는 고객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성남이 옛날 사실 철거민촌 아닙니까? 예. 청계천에서 이제 그 이렇게 쉽게 쫓겨나다시피 한 데가 성남이에요. 네. 아,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수진이 고객길 넘지 않으면 성남을 못 가는 거죠. 아, 네. 그 고객길 넘어야지만 성남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개가 수진이 고객길입니다. 예. 네. 네. 저기 아까 그 대체요법을 조금 몇 개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랬냐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네. 있는 거 뭐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좀 몇 개 좀 가르쳐 주세요. 미국에서요. 네. 자기 오빠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70, 80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교통사고로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네. 돈을 미국에서 많이 벌었지만 네. 한국에 와서 교통사고로 그러니 여동생하고 둘이밖에 없어요. 거의 구하러 컸거든요. 부모도 없이. 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네. 죽어서 이제 묘지에 갔는데 네. 얼마나 슬플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죠. 이장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그걸 울다 보니까 네. 까무라쳤어요. 맞아요. 그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일밖에 손가락, 발가락 다른 일밖에 아, 없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산골짜기에서. 그렇죠. 네.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네. 사람이라는 거 5분 안에 생명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그 손가락, 발가락을 따지 않고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전통요법, 네. 대처법, 우리 조상들이 슬기롭게 이어놓은 우리 대처법이란 말이에요. 네. 외국 같은 데는요, 이 대체약 지금 대학교가요. 각 나라마다 난리 났어요. 네. 뭐 10개 이상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중국 뭐 이쪽 동남아 예. 네. 이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요.
침으로 마취를 시켜놓고 수술을 하니까 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 가장 베스트. 네. 그렇죠. 우리도 시발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국이 저거 침으로 마취시켜가지고 수술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대체의학과를 대체의학학교를 대학교를 많이 지금 네. 해서 이렇게 전통요법 대체의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네. 이런 것들을 너무 늦기 전에 네. 우리 한국을 알리고 우리 한국 조상들을 우리 것을 이어받아서 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지금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 지금 트로트를 우리가 지금 이어받지 않으면 네. 지금 보세요. 차이나 뭐 재팬 뭐 이런 뭐 팝쇼 이런 것들 전부 우리 지금 전통 가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늦게나마 이 한국 가요 방송을 이렇게 이반을 굉장히 보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트로트를 가지고 네. 제가 또 백두 예술단이라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조 밴드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노래를 하면서 해외 가서 공연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서로 문화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위선양을 하는 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손발을 따라 그러는데 무조건 손발 어디를 따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이 손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저는 이 엄지손가락 여기를 어려서 많이 땄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여기를 그렇죠. 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급할 때는 어디를 많이 따요? 급할 때는 이쪽 엄지손가락 요 앞에 이제 소상이라는 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엄지발가락 요 앞에 네. 예, 대둔이라는 혈인데 그런 혈들을 이렇게 손가락 발다 뭐 특별히 뭐 혈자리 필요 없어요. 아무 손 어디라도 따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아무데나 따면 돼요. 아, 그런 거예요. 따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순간적으로 혈이 돌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방바닥에 에어가 참 공기가 참 방이 순환이 안 네.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에어 빼잖아요. 네. 공기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몸에 순환이 안 되면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아를 빼주면 공격적으로 네. 순환이 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우리 예, 대체요법이죠.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급할 때 그렇죠. 정말 위급할 때는 예, 예. 피를 한 번씩 내서 이렇게 피 순환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좀 명심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 우리 저 할머니들 할머니들 꼭 피를 네. 저 이제 바늘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바늘로 네. 바늘로 닦으면 아파요. 그 머리에도 한 번씩 이렇게 딱딱 긁어가지고 네, 소독도 안 하시고 네, 사실 네. 그렇게 했어도 저희는 네. 다 잘 자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이런 그 무통 사인침이라는 게 나와요. 아, 네. 이게 500원 뭐 1000원 주면 사요. 네. 구멍 가게도 있어요. 돼요. 아니 지금 이게. 방송 중에 또 피를 내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초침혈이라고. 네. 아침 저에 이렇게 해도 좋아요. 아 네. 굉장히 기억력도 좋고 치매 건망증도 좋아지고 이거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 이거 이게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우리,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급하면 네, 제가 한번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네. 두침혈이라고 그래서 아침 네. 저녁으로 머리가 이제 맑아지라고 네. 저녁에 아침 저녁에 한번 전부 이렇게 두침 사이라고 해주는 아, 네. 네. 근데 그 소독도 안 하고 다른 사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소독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네. 이게 나오잖아요 밖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밀고 나오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 그 보통 주사 놓고 그럴 땐 다 소독해야지 않으면 그렇죠. 또 감염에 네. 물론 소독을 있으니까. 해야죠. 소독하면 좋은데 네. 뭐 크게 뭐 이거 잠깐 사했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돼. 네. 네. 잠깐 또 이제 전복희 작사 작곡 네. 남이 된 사람 한번 들어보고 예, 또 예. 대화 나눌게요. 예.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작곡인데 들어보신 소감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우리 그 전복기 우리 단장님이시잖아요. 아 그냥. 아 우리 단장님은 사실 너무 축복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사 작곡도 직접 하시지만 또 이 봉사 푸르 이웃돕기를 많이 하시고 저하고는 또 같은 그 빨간 밥차 네. 같은 홍보대사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 그 공연을 우리가 무료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 부평역에서도 하고 또 서울역 이렇게 배급식도 하고 이렇게 우리 직접 이렇게 무료 공연을 우리 전복기 단장님 이렇게 하시고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제가 보니까 또 그 일 말고도 뭐 요양원 같은데 어디 좀 그늘린데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직접 색소를 불리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복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복기 단장님이 이렇게 나는 부럽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칭찬해 주셨고 땀 나갖고 물 마셨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 하거든요. 네. 다른 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네. 우리 그 전복기 단장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잠깐 네, 네. 저희 IWS ITV 방송은 보험복지 봉사방송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그러니까 두 방송을 지금 녹화를 생방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날은 그 한 주 동안 한 개 딱 재방송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랑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복희와 함께하는 룰루랄라는 생방송도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3시 하지만 재방송도 아마 금요일 오후 3시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예, 되는데 예. 아유 제가 아, 너무도 말씀도 잘하시고 예. 아 제가 사실 많이 지금 우리 전복기 단장님은 모든 걸 다 갖추신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그러시니까 자꾸 등에서 지금 땀이 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리 저기 뭐 대표님이라 그러긴 네, 안 되겠고 일단은 네. 여기서는 가수 이성대 씨께서도 지금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대체법으로 전국적으로 다 다니시고 지금은 또 이렇게 노래 봉사로 하시겠다. 거기서 제가 한마디만 다 그럼 네, 한마디 전국에 하세요.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있는데요. 네. 그 충청도 어디 꼴짝이었어요. 네. 그 저 산악회를 제가 이제 주로 다니면서 세우명산악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세우명산악회 제가 회원인데 그 회원들은 전부 산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남는 건 누가 남냐면 이 이성대 가수 대표 마누라 네. 아. 조맹산 가수라고 있어요. 아 그럼 사모님도 가수세요? 요번에 보물 1호 받았어요.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예. 보물 1호 인터넷 쳐보시면 네. 보물 1호 우리 보물 1호가 남대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물 1호를 치게 되면 가수 조맹생이 같아요. 아, 또 역시 제 네. 사모님 자랑하시는 네. 거죠? 근데 그, 같이 다니면서, 네. 근데 그분들은 산에 다 올라가고, 우리 둘이는 어떻게 하느냐, 네. 시골 마을 회관이나, 네. 또 교회나, 뭐, 아. 또 어디 절에나 이런 데 국한되지 않고, 네. 이제 어려운 분들을 전부,
한국 운집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마사지도 해주고 또 아프신 데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한 10여 년간을 이렇게 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세상에. 이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아.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네. 그 골짜기를 가는데 아, 쥐새끼가 네. 이 바퀴벌레가 말도 못해요. 그 집을 들어가.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 집을. 아, 네. 왜 들어갈 수가 없느냐. 옛날 초가 삼간인데 네. 완전 이 무슨 뭐 돼지 우리도 그런 우리가 없어요. 아, 지금도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 분이 네. 한 분이 있어요. 어머나, 할머니 한 분이. 어, 네. 그 문을 열면서 소리도 치지 않고 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저 노인 양반이 만드는데 가서 보니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 네. 그래서 네. 가서 좀 이렇게 마사지도 해드리고 아, 이렇게 네. 온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도대체 이제 전혀 말씀을 못 하실 줄 알았더니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 네. 간단하게. 근데 자기 아들이 어느 그 호텔의 지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저 집은 어떤 집이냐? 그러니까 저 집은 자기 아들이 주말에만 와서 노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들 집은 좋게 돼 있고 응. 어머니 집은 그래요? 어머니는 저 움막에다 놓고 어머. 아들은 이렇게 멋있게 해놨어요. 컨테이너 박스 냈는데 필수 받는데 아주 멋있게 해줬어요. 예. 그 집은 열쇠를 치워버리고 네. 여기 어머니는 완전 돼지 우리에서 아. 그게 가슴 아파요. 거기 내가 그래서 네. 그 가까운 데 있으면 한번 다 가보고 싶은데 아. 그것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둘이 우리 조명생 가수하고 나하고 가서 네. 한 시간 반 동안 아. 뭐 지새끼가 뭐 떨어지고 뭐 보니까 바퀴가 말도 못해요. 근데 누구도 그걸 못 들어가죠. 그 방을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지금 그 조명생 가사하고 나하고 기억이 나고 네. 괴산에서 어디로 이렇게 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아, 마을로 산축덕에 충북 괴산이면 제 고향인데요. 네, 괴산에서 네. 괴산에서 어디 골짜기로 들어간데 이 차는 이제 그 산악 회원들이니까 내려주고 네. 왔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저쪽 반대편으로. 근데 우리는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광버스는 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여기 마을에 놔둬라. 우리가 여기서 마을 회관이나 어디 가서 아. 우리 교회나 어디 가서 또 우리는 타서 봉사하고 가겠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제 인터넷상에 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뭐 마이크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네. 10여 년간 제가 봉사하는 그 경위가 첫부 인터넷상에 가수신데 치면 나옵니다. 네. 예, 그거를 제가 이제 대해 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예, 그런 것들을 그만둔 게 아쉽고요. 제가 또 그만둬도 하더라도 가수를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하니까 공연하니까 네. 예, 밤에 잠을 못 잡는데 좀 편집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예. 이렇게 사모님께서도 같이 호응을 해서 봉사도 같이 하고 지금 노래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더 잘해요. 그 사람이 가자고 그래. 그 사람 아니면 내 봉사 그만뒀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산에 나 올라간다는 못 가게 아, 네. 잡고 그러지 말고 가자. 우리 그러면 사모님 지켜보실 거 사모님 지켜보실 거 보죠 보죠. 지금 사모님한테 네. 감사한 말씀 한번 하셔야죠. 우리 마누라 우리 조명선 가수님한테 항상 고맙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봉사만 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뭘 여유 있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항상 아쉽고 또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네. 우리 조명선 가수 하여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 네. 네, 얼마나 봄을 잃어. 봄을 잃어. 네. 어떻게 근데 봄을 잃어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대한민국 그 많은 가수들 중에 네. 봄을 잃어 가수 그 가사가 괜찮아요. 아, 이제 어떤 선생님 작품이에요? 그게 김호식 작사 작곡자님이신데 저 1위에 계십니다. 네. 1위 익산시라고 그분이 이제 너무 봉사를 많이 하니까 당신은 봄을 잃었다. 그러면 사모님 다음번에 그분이 인터넷에서 추적해봤을 거 아니에요. 노래를 주기 네, 전에 네, 그랬겠죠. 김호식 네. 작곡자님께서 아, 이 사람 봄을 잃어가 될 만하다. 아, 네. 어째서 나는 봄을 잃어 아니고 거기만 봄을 잃어. 그럼 왜 서운하기도 합니다. 오늘 왜 혼자 나오셨어요? 아니 미리서 네. 우리 단장님이 미리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가자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늦게 됐다고 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럼 네. 사모님 꼭 모셔야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훌륭하신 일을 네. 하시는 봄을 이뤄 네. 우리 조 그건 대한민국의 봄을 이뤄요. 아, 성함이 조맹선 조 맹선 네. 네.
우리 봄을 이뤄도 아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아직 보증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초대해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소개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노래 세월아 세월아, 이것도 어떤 선생님 작품인가요? 세월아, 이 세 곡을 다 받았습니다. 이 그 김철 작곡자님한테. 안양에 계시잖아요. 네, 안양에 있어요. 그 선생님 노래 하신 분들이 사실 제 프로에 많이 나왔었어요. 이상한 인연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노래 세월아 세월아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 대체요법으로 우리 봉사도 많이 하신 우리 이성대님이 세월아 세월아 한번 듣고 또 대화 나누겠습니다. 오셨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는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때우나 그랬는데 오늘 대체법으로 또 네. 좋은 시간을 많이 또 해주셨고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지 몰랐어요. 아,
야, 너무 빨리 가셨는데 우리 진행을 우리... 너무 이제 잘하시고 우리 전복주 단장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 계시잖아요. 아이, 너무 그러니까, 칭찬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냥 뭐 저도 그냥 뭐 너무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우리 저기 시청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그 소감 한마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 가수 이성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서로 공유하는 거지만 우리 시대가 너무 지금 또 바쁘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다들 자기 일에 이 급급해서 앞만 보지 뒤를 볼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수 생활을 뭐 한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이를 잘 이렇게 잊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남이 잘 되는 꼴을 쉽게 얘기하면 남이 잘 되면 예, 자꾸 이런 그런 것들이 내 자꾸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남이 잘 되면은 네. 그 뭐 이렇게 좀 칭찬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노래하면서도 왜 그러냐면 이게 남이 잘 되게끔 해줘야지만 자기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 인과응보라는 게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잘 되는 거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사회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부탁 좀 하세요. 그렇게 그걸 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지 네. 남이 잘 되는 걸 절대 못 보는 이런 네. 세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조금 모자라도 그거를 덮어주고 네. 또 그것이 자기보다도 못하면 자기는 벌써 옛날부터 계속 라이센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알지만 이제 초보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초보자를 다 캔슬시켜버리면 그러면 자기만 하자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 시대의 감각을 조금 바꿔서 네.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또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그 인수분 네. 인품을 조금 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마디로 많이 좀 사랑해달라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렇죠. 네. 사랑해달라는 말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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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저도 노래도 한번 해야 되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또 노래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제가 먼저 하나 하고 바로 또 노래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네. 예. 이번에 제가 작사 작곡한 그리운 어머니 예, 예. 한번 불러볼게요. 그리운 어머니 제가 참 좋아합니다. 아, 네. 자주 듣거든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살아생전 부르는 자식
네, 이번 6월 11일인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지금 32년째 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예. 참,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어머니 살아계시죠? 예, 예. 아유. 아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예. 네. 예.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 노래를 들려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어머니께서 많이 예. 복희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예. 엄마 사랑해요. 아, 갑자기 진짜 예. 가슴이 찡해지네요. 예, 예. 자, 우리 이제 끝으로 우리 예. 이성대 씨가 불러주는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염수연 씨 거죠? 예, 가수 예. 염수연 씨.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예. 마무리로 듣겠습니다. 예,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희와 함께하는 룰루랄라 다음 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요즘 바이러스 너무 심한데 정말 잘 피해가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성대 씨가 불러주는 이성대 씨가 불러주는 사랑아 내 사랑아로 저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워서
Thank you.